지난해 청년 대전을 선포한 대전시가 새해에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 인터넷방송 송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가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희망통장을 오는 4월부터 개설합니다. 청년희망통장은 본인과 대전시가 각각 1:1 매칭으로 저축하는 방식으로 청년 근로자가 매월 15만 원씩 저축할 경우 대전시도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18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당해 연도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1년간의 이자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5년간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1년간의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대전형 청년 내일 채움공제 사업을 실시합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지역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해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3년 근무하면 2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전시가 1월 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학생들의 기업 직무체험과 채용연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청년 뉴리더 인재양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월 18일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챔버시리즈 첫 번째 시간 금관악기의 색채를 더하다를 개최합니다.